1학년 친구들, 안녕! 똑똑 글자놀이 책과 색연필 준비되었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보아요. 눈과 귀를 활짝! 지난 시간에 배운 글자를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맞아요. 느와 우가 만나 누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래요. 르와 이가 만나 리라고 읽으면 되죠. 참잘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접어둔 부분을 자자 펴세요. 오늘은 르가 어떤 모음 친구들을 만날지 궁금하죠?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을 만나러 가 볼까요? 먼저 르가 야와 만날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르, 야. 조금만 더 빨리 만나볼까요? 느야. 더 빨리. 느야. 더 빨리. 냐. 어때요? 느와 야가 만나 냐가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룡 친구 나와주세요. 네. 안녕, 공룡 친구.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해봅니다. 느, 야. 느, 야.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빨리 붙여볼게요. 느야. 느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좀더 빨리. 느야. 느야. 마지막. 냐. 냐. 와, 너무 잘했어요, 공룡 친구. 이제 자음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느와 야가 만날 거예요. 르와 야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르, 야.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르야. 좀더 빨리. 르야. 마지막. 르야. 어때요? 할수 있겠나요? 자, 공룡 친구 같이 해봅니다. 준비. 준비. 르, 야. 느, 야. 자, 이제 가까이 만납니다. 르야! 느야. 좀더 빨리! 르야! 리야. 리야! 야. 와, 너무 잘했어요. 공룡 친구 이제 가도 돼요. 안녕! 안녕. 또 다른 모험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느가 여를 만났어요. 녀. 이번엔 르가 여를 만났네요. 려. 아, 그래요. 다음은 또 다른 모음 유를 만났네요. 누가 유를 만나며 뉴. 르가 유를 만나면 류. 이번엔 선생님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애를 만났어요. 네. 네. 아우, 잘했어요. 이번엔 르가 애를 만났네요. 레. 아우, 발음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선생님. 아, 그래요. 르가 애를 만났네요. 우와, 잘 읽었어요. 이번엔 르가 얘를 만났네요.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 읽어요. 이거 어려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느가 요를 만났어요. 뇨! 우와, 대단해요. 그 다음에 르가 요를 만났네요. 뇨! 방금 소리내본 글자를 써볼까요? 선생님이 쓰는 것을 살펴보면서 글자를 읽으면서 예쁘게 써보세요.
먼저 야를 써볼게요. 냐. 다음 랴입니다. 랴. 그리고 유. 뉴. 이제 류입니다. 류. 이제 년을 써볼까요? 녀. 려. 려까지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친구들이 영상을 멈추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써보세요. 이번에는 글자를 그림과 함께 보며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았나요? 노래. 노래. 다음. 하루. 하루. 다음. 나라. 나라. 다음. 고리. 고리. 누구. 누구. 이번엔 세 글자네요. 개, 나, 리. 개나리. 너, 구, 리. 너구리.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아, 한 번 더 있었어요. 미안해요. 자, 노, 리, 개. 노, 리, 개.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색연필을 들고 정답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문제 나갑니다. 1번. 나오. 나오. 찾았나요? 정답입니다. 2번. 리아. 리아. 와, 잘하고 있어요. 이제 3번. 누리. 누리. 여기까지 다 맞았다고요? 좋아요. 이제 4번입니다. 류아. 류아. 어렵지 않았어요? 우와, 좋아요. 이제 5번. 세 글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노니아. 노니아. 우와, 너무 잘했어요. 이제 6번. 누려라. 누려라. 우와, 6번까지. 우리 6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누려라. 두 번째. 루려라. 세 번째. 누려라. 어때요?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자음자 친구는 누구였죠? 맞아요. 르와 르 친구들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친구들 만나게 될지 선생님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들을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처럼 반 접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똑똑 글자놀이 책, 색연필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안녕!